김일남 박사. 아내 신숙자, 큰딸 오혜원, 작은딸 오규원. 남과 북을 사이에 두고 가족과 생이별 한 지 올해로 25년. 우리 애기들 회원이고 칠순 아버지의 기억 속에 두 딸의 시간은 11살, 9살에 멈춰 있습니다. 미칠 것 같잖아. 이 애들 이 사진을 두고 보면은 가슴이 정이 오제, 고통스럽제, 꿈도 꾸고 악몽에도 악몽을 갖기도 하제. 오 박사는 북한을 탈출했던 그날 가족들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1986년 11월 10일 그 헤어지는 날 아침 아직도 어둑했어요. 혜원이가 아빠 보고 크게 파크 좀 해달라고 즉 업어달라고 우리 사람은 속으로 울고 나도 마음속에 가슴속으로 눈물 흘리면서 있었어요. 특히 그는 자신을 북한에서 먼저 내보낸 아내의 마지막 말을 지금껏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당신은 이 체제에서 견뎌낼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 애들은 이제 어리다. 7살 10살 이러니까 이런 체제의 어려움을 깨끗낼 수 있을 것이다. 생명이 그렇게 사그러지지 않는다. 나가라.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두 딸과 아내. 시간이 갈수록 그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가족을 북에 둔 채 혼자 탈출했다는 자책감입니다. 그 꿈 많고 예쁜 애기들을 데리고 동북행했던 것은 내 자살을 행위이기도 하려니와 내 아내와 딸들을 결국 죽여버린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항상 그런 가슴 아픈 거, 가책 속에서, 양심을 또 가책 속에서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경상남도 통영 신숙자 씨의 고향입니다. 취재진은 이달 초 신 씨가 다녔던 중학교를 찾았습니다. 신 씨는 어떤 학창 시절을 보냈을까? 그리고 사람들은 그녀를 어떻게 기억할까? 몇 년도 거죠? 이게 단기 88년부터 91년까지 9회 졸업생이신가? 네, 9회 졸업생. 그녀가 지나온 삶의 일부는 아직도 모교에 남아 있습니다. 이분이신가 봐요. 이분이 신숙자. 네. 신숙자 씨의 생활 기록부입니다. 88년도에 입학하셔가지고 단기 91년도에 졸업을 했네요. 3월 20일 졸업. 네. 성격이 명랑하고 온순 착실하며 타하고의 모범이 된다. 통영여중 9회 졸업생 신숙자. 동기생들도 그녀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얕은 숙자가 조용하고 얼굴도 하얗고 보조개 가서 들어가고 얌전하고 애매하고 눈 밑에 핑크색 점이 참 많은 게 있었어요. 졸업 앨범 속 16 소녀로 남겨져 있는 신숙자 씨. 그녀는 지금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영에서는 지난 5월부터 신숙자 씨와 두 딸을 구해내자는 서명운동이 한창입니다. 주최 측은 이 서명을 유엔 등 국제기관에 보내 새 모녀의 국내 송환을 호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약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을 했습니다.